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로를 풀기 위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산 쑥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온열 쑥뜸, 메디테라피의 릴렉스팟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끝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나 스파,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직장인 69.4%가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네요. 이 제품은 혈자리나 환부에 약물을 데운 김을 쏘여주는 온열 자극 요법을 활용한 뜸인데요. 뜸이 왜 피로 케어에 효과적일까요? 뜸의 온열 효과는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게 기운을 돌게 하고 떨어진 신체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뜸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한의원에 가지 않으면 쉽게 받을 수 없죠. 또 혼자 할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뜸은 불 사용으로 재가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고 타는 냄새가 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셀프 히팅 릴렉스팟은 불 없이 안전하게 뜸의 효과를 볼수 있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온열 테라피입니다. 저는 장시간 노트북 앞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 후에 어깨 결림이 심해서 목과 어깨에 자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사용 직전에 파우치를 제거하고 릴렉스팟 뒷면의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다음 사용 부위에 직접 붙여주면 되는데요. 개봉 시 발열이 시작되며 온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열감을 더 오래 지속하려면 함께 동봉된 보온 시트로 릴렉스팟을 감싸 붙여주면 됩니다. 사용은 최대 15분 정도로 권장드리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좀더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고 싶으면 사용 부위 주위에 2개에서 3개의 릴렉스팟을 추가로 부착 케어해주면 좋습니다. 피곤함에 매일 몸이 무거우신 분뿐 아니라 손과 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뜸을 혼자서도 뜨고 싶은 분, 힐링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쁜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온열 쑥뜸, 메디테라피의 릴렉스팟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몸의 피로를 풀고 힐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